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아침입니다. 특히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뚝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과 인천이 영상 6도에 그치며 종일 찬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전 해안과 영남,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 편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먼 바다의 물결은 최대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